네, 국내외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교육과 의료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죠. 피스메이커스가 지난 18일 자선기금 마련을 위한 국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사나 사회복지법인 피스메이커스는 지난 18일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 성희회관 마리아홀에서 명작 국악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공연은 서울 국악예술단의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황혜리의 우쿨렐레 판소리, 오혜원의 흥보가중 박타령이 연주되는 등 흥겨운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공연은 출연자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됐으며 공연 수익금은 아시아 빈민 지역 의료 지원에 사용됩니다. 피스메이커스 이사장 김영국 신부는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꾸준한 관심과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뭐 대단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가까운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 몇몇 나라들 그리고 또 멀리는 또뭐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에도 하여튼 뭔가 요청이 오면 또 지원을 해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도와주실수록 아까 우리 제가 다 오회원님께서 나눠드렸어요. 천억씩 네, 나눠드렸으니까 다 통하실 아 천억씩 받았으니까 제가 어느 거예요. 뭐 정도 내뱉으면 될까요? 11조는 아니더라도 네. 101조라도 그중에 한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씩 네, 그럼요. 2008년 7월에 설립된 피스메이커스는 아시아 빈민국에 진료소를 설치하고 현지 학생들의 한국 유학을 도우며 의료와 교육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TV는 이날 공연을 다음 달 15일과 20일 밤 11시에 방송합니다.